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됐고 요건도 갖췄는데 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도의 오류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게 된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죠. 어떤 세금 혜택을 받겠다. 물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종부세 합산배제나 이런 혜택 받으려고 등록하시는데,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각 세금 혜택별 요건들이 있죠. 뭐 의무 임대 기간이라든지 금액 요건, 금액이면 임대 개실 당시 6억 이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적 요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요건까지 다 갖추면 우리는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예, 이제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데, 오늘 주제인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이 네 가지 요건, 임대기간, 금액, 면적, 임대료 증액 제한, 이걸 다 지켰는데 어떤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모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했고 요건도 갖췄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누구일까? 이분들은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한 달하고 6일 정도 되죠. 이 기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어떤 사업자로 등록한 거냐면 단기민간임대. 단기민간임대는 4년짜리죠. 아파트가 됐든 비아파트가 됐든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4년 단기임대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 이건 8년짜리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만, 건설임대는 폐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단기 민간임대하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걸 등록하신 분들은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어떤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2020년 7월 10일 날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일부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겠다. 그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단기 민간임대 4년짜리, 그리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게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이걸 등록하고 나서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분명히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가 됐다면 이 기간 동안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때 단기 민간임대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이게 등록이 안 돼야지, 등록이 됐잖아 라고 하실 거거든요. 예,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등록이 됐을까? 분명 정부는 이거 없앤다고 했는데 이게 왜 등록이 됐냐면, 이제 이게 뭐 저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제도상 오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관련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임대사업자는 민특법이에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제 여기에 뭐 단기 민간임대다, 건설임대다, 매입임대다, 장기일반 민간임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폐지는 7월 10일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
나중에 바뀐 거예요. 실제 이 민특법은 2020년 8월 18일 날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없앤다고 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기간에 등록이 된 거예요. 2020년 8월 18일 이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단기 민간임대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법 바뀌기 전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때는 법이 없다 보니까 등록이 됐던 거예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제도에 오른 거죠. 우리가 어떤 규제하는 법이든 완화하는 법이든 가장 기본은 일단 법을 바꾸고 나서 그 법을 근거로 규제를 하든 혜택을 주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거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방안을 발표할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방안과 관련된 법이든 법령이든 일단 바꿔요.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2020년도에는 그 기본이 깨진 거예요. 일단 없앨 거야. 아직 법안 바뀌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법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때 등록을 하러 가면 등록이 된 겁니다. 혜택은 없는데. 근데 등록이 되고, 등록하고 나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죠. 어? 이거 폐지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됐네? 그럼 폐지 안 됐나 봐. 그러면 내가 이거 등록하고 요건 갖추면 혜택 받겠지? 라고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등록하신 분들은 본인이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는 줄 아시는 거죠. 전혀 혜택 없는데.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 거죠. 못 받는 건데, 전혀. 왜못 받냐면, 자, 우리가 세금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죠. 지방세는 뭐 취득세 감면, 그렇죠? 신축 분양에 대해서 최초 분양받을 때 감면받는 거 취득세 85%.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2호 이상이면 감면받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세금 혜택, 뭐 감면이든 합산 배제든 뭐 비과세든 자 모든 혜택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지금 박스 되어 있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한 그런 주택은 무조건 제외야라고 법과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명문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금 혜택은 이게 다인데, 지방세와 국세. 모든 세금 혜택에 이 조항을 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거야. 네. 관련 법령에 다써 있습니다. 제가 각 법들을 일일이 이제 시간상, 뭐 시간상보다는 굳이 이 법을, 어려운 법을 여러분에게 뭐 보여주기엔 좀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세 이게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여기에 나와 있고 예, 31조 뭐 31조에 다 나와 있고 국세 예, 소득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종부세법 시행령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조세 특례제한법 여기에도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꿀 때 가장 기본은 그와 관련된 법과 법령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걸 제도를 시행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거는 뭐냐면 법이겠죠. 법령. 뭐, 시행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시도조례. 어쨌든,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먼저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시행해 나가는 거죠. 규제하든 완화하든 간에. 근데 법을 바꾸기 전에 혜택을 먼저 없앴으니까. 예. 단기 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거 앞으로 안 돼. 이걸 법 바꾸기 전에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렇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단기 민간임대든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이게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등록이 됐을 거예요. 변경이 됐고. 근데 그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든. 혹시라도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사례가 해당이 되시고 그동안에 5% 증액제한 지키고 뭐 요건 다 지켰다고 해가지고 나 혜택 받겠지? 예, 못 받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는 이제 뭐 4년 동안 잘 지켜가지고 지금 이제 4년 지났잖아요. 2020년, 24년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이걸 받을 줄 아시는 거죠. 예,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도 제가 2020년도 이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어요. 제가 영상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다. 어떻게 법을 바꾸기 전에 이거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이거 없애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자 지자체에서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이런 것들 등록하러 왔을 때 등록이 안 돼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법이 없으니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 안 됩니다라고 하죠. 근거가 없는데 받아주는 거죠. 네, 등록해 주는 거죠. 근데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뭐 지방세는 모르겠지만 국세 관련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이거 등록한다고 혜택 없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등록해 주고 등록하라고 한 사람은 등록이 됐으니까 혜택 받겠지 하고 이런 오해가 생겨서 지금 4년 지나고 지금 시점에도 혹시라도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혜택 받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혜택 없으니까 재테크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잘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세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주로 접했던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체 범위에서 조금 알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법 바뀌기 전에 어떤 것들이 먼저 시행된 거? 전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 이런 오해가. 혜택 받겠지 하고. 예. 그런 걸 만든 겁니다. 법 바뀌기 전에 먼저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에 해당되신다면 재테크 전략 다시 한번 잘 짜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